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채우내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에서 여러 셀의 합계를 한 번에 구하는 팁과 중간 소개 합을 한 번에 구하는 팁, 이두 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업사원 매출표에서 오른쪽에 총 매출량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. 1사분기에서 4사분기 총 매출량, 그 다음에 세로로 1사분기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. 물론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다 포함입니다. 한 번에 구해 보겠습니다. 숫자가 있는, 즉 금액이 있는 셀을 모두 지정한 다음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하면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.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4사분기 아래쪽에 있는 금액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. 금액을 수정합니다. 그러면 관련된 셀에 있는 금액도 자동으로 금액이 수정이 됩니다. 부분별 합계에 있는 소계와 총 합계를 한 번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소계는 세 가지 또그 밑에 있는 세 가지 합을 더하는 것이죠. 총 합계는 이 소계 세 개를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. 먼저 총 합계 셀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.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소계를 모두 클릭합니다. 세개 클릭하고요.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하면 소계와 총 합계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